9번 보시면 일단은 지금 문제부터 보니 저 문제에서는 어떤 큰 힌트가 있지 않아요. 그냥 뭐 correct. 그러면 A, B 보기부터 가보죠. The fitness center offers flexible pricing for the public. 아, 그러니까 이 체육관이 지금 어떤 유연한 어떤 가격 정책을 지금 대중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B번에 faculty are not required to present an ID for discount 라고 나왔습니다. 이건 교직원이 신분증 제시할 필요 없다고 하는데, 자, 상식선에서 신분증이 없으면 이거를 어떻게 교직원인지 알 수가 있나? 물론 이제 백보 영보에서 교직원이 한 명이야. 딱 교장 선생님. 그러면은 뭐 그런 뭐 말을 되겠지만, 일단은 상식선에서 B는 좀 지워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정도. 자, 첫 번째 문제 가보죠. Membership discount and University Fitness Center. 자, 여기까지 봤으면 이거 A도 상식선에서 지워질 것 같아요. 왜요? 자, 대학교의 시설이 일반인들이 이용할 때는 그 대학생이 이용하는 거랑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 대표적인 게그 강좌들, 문화센터 강, 그 대학교 문화센터의 강좌들 같은 경우도 그 대학생이 이용하는 거랑 그 지방, 그 지역의 주민이 이용하는 가격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거 여기까지 봤을 때 일단 AB는 지금 제껴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상식에 벗어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제 읽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자, 보니 실제 시험 볼때 그냥 패스하고 바로 C D로 넘어가야 되고 바쁘니까. Based upon the individual's status as a student or faculty member. 아, A 제껴지죠? 할인이 교직원이나 학생만 된다. There's a flat rate. 평평한 그 요금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고정 요금이 있다는 거예요. For the general public. 아, 명확하네. 이거 훨씬 더 명확하네. 이것보다. 대놓고. 그 다음에 students and faculty. 학생하고 교직원은요, must present their university ID. B번 명확하게 아니다. 그쵸? 그 여기까지 보고서 CD 읽습니다. Student and faculty both get discount at on gym facilities. 둘다 gym facility discount 받는다. D번, discount는 does not extend. extend는 이거 적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 교직원의 가족한테까지 적용, 그 확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extend 자체가 이게 확대하다 뭐 이런 뜻 가지고 있으니까 넓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그 학교 교직원이라고 뭐 아들 손자 며느리 다 와가지고 이용할 수 없다 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니 Please note that the student discount rate is 40% of classes and gym facilities. Okay. While faculty members are eligible for 30% of the cost of classes only. 아, 그러니까 클래스랑 gym facility를 학생은 둘 다, 교직원은 클래스만 뭐가 된다? 할인이 된다. 그러니까 gym facility는 할인이 안 된다. 여기까지 보고 답을 D. 그리고 다음 문제로. 그럼 되겠죠? 예. 혹시 모르니, 그 D에 대한 근거 보니까, note also that, 주목하세요. 신경 쓰세요. 뭐를요? 대리아를. Both discounts are non-transferable. non-transferable 뭡니까? 이거는, 이거, 그쵸. 양도 불가예요. And family members are required to pay the public membership rate. 라고 되어 있습니다. Family member는 어떤 일반인 요금을 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Family는 뭐한다? Does not extend다. 답은 D 가능하겠죠. 오케이. 문제가 좀 명확한 그런 케이스의 문제였었고, 근데 아쉬운 건 지금 답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힌트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correct나 inference question은 그러니까 1분 이상을 필요로 한다고도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최대한 그 정답이 무조건 C랑 D로 있는 건 아니니까 A랑 B에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 보기를 나눠서 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오케이?